0328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은는 2000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가 9.0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동사는 시스템 사업 부문, SOC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 해상풍력 사업 부문, 신규 사업 부문, 임대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DSP 등의 하드웨어 설계 기술, 실시간 OS 관련 기술,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응용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등과 관련된 고급 기반 기술들을 확보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8년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분산 제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원전 사업 및 플랜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사업부는 원전, 플랜트, 철도 부문의 시스템 사업부와 면사 유통 및 구매 대행의 신규 사업부, 임대 및 품질 검증 사업부로 구성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방위 사업을 영위하는 KSC, KRC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아페풍력발전소 등을 보유함. 재무 대시 방위 부문 자회사들의 성장과 철도, PSD, 시스템의 공급 증가에도 주력인 발전소 감시 및 제어 장비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 구조 저하와 인건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10기 가동 연장 등에 따른 관련 설비 및 예비품의 수요 확대와 안정적 수주잔고 확보, 앞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우리 기술의 시가총액은 22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리 기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99위입니다. 우리 기술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5,192만 8천 스무두 주입니다. 우리 기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 기술의 퍼은 136.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6.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2배, 6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72억 원, 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37억 원, 34억 원입니다. 우리 기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1.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93원보다 88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의 종가는 1,505원이며 주가가 우리 기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